합칠 때 민관 군이 힘을 합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 그런 조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길러가면서 앞으로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최희양 위원장을 위시해서 공직자들 또 뭐 저 관계기관 군부대 군 장병들 또 봉사단체 각급 봉사단체 모든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공로보다도 우선 지역 주민의 뜨거운 열망의 소산으로 생각을 해서 그동안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또 이건영 위원님 같이 이렇게 또 앞장서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성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형면 종합문화복지센터는 금년도에 22억을 예산을 책정해서 실시 용역 설계가 됐고 이제 금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완공을 시키는 목표로 해나가고 있고 모형면 도서관은 금년도 3월달에 준공이 되고 5월달엔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형면의 도서관이 또 준공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형면 일산리를 위시해서 아주 왕산리를 위시해서 모형면과 광주 신계 지역에 한 10만 평 정도 택지개발이 또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형면이 각광받는 도시로서 발돋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초보리 쪽에도 또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몇 가지 현안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사업을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절차가 10가지나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동림리, 능원리, 오산리 하수처장 추진위원회에서 환경부에 접수할 적에 그 부지 예정지를 서류를 해가지고 같이 땅임자에 대한 매도량 서까지 받아가지고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땅 이게 절차상은 같이 동의해서 현재 경기에서 검토가 다 끝나고 지금 환경부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것도 빨리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경부가 다 협의를 다 이뤘기 때문에 서기까지는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서기 난 이후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또 시설 설치하는 데 대해서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에 도로 개선을 조속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맞는 확보할게 우리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가 아주 상습적으로 침수적이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현재 작년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금방 모든 게 다 이렇게 해결되기라고 믿었었는데 지금 뭐 별로 단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농촌에 유실된 논도랑 및 밭도랑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금년 그 장마 전에 오산천하고 이 매산천 이게 긴급히 그 준설이 완료되면 약간 그 물 오산천 물 흐름